네, 들닭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하와이 활동 중에 대한인 동지회 활동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 정착하기 위해서 하와이로 들어온 것은 1913년 2월 3일이죠. 근데 그 이전에 1910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 대한인 동지회라는 단체에 가입을 합니다. 물론 이 단체는 안창호가 중심이 된 단체인데, 이 대한인 동지회가 이제 해외에 있는 한인 교포들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하기 위해서 만든 결사체인데, 이 단체는 크게 봐서 세 가지 노선을 가진 사람들이 합쳐져 있어서 균열되는 라인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안창호는 실력 양성론을 주장하고, 이승만은 외교 독립, 언론 활동을 통한 독립 호소,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했고, 박용만은 무장투쟁을 강조하는 이세 가지 노선이 합쳐진 게 대한인국민회의 조직입니다. 이 조직에 이제 이승만이 1910년에 가입을 했는데, 하와이에 1913년에 와서는 이 대한인국민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1운동이 벌어지고, 그리고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임시정부가 생기고, 그해 후반기에 가면은 임시정부가 통합이 되고 막 그러는데, 미주에서는 1919년 4월에 필라델피아 한인 대표자 대회라는 게 열렸어요. 거기 이승만도 참여합니다. 그 영어로는 The First Korean Congress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해 이제 8월 달에 그런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독립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임시정부 산하에 구미위원부라는 게 설치가 됩니다. 말하자면 유럽과 미국의 어떤 외교적인 활동을 하는 임시정부 산하의 기구이죠. 그게 1919년 8월 25일 날 현순이라는 분을 구미위원부 임시위원장으로 임시정부가 임명을 하고 활동을 하는데, 1921년 4월, 그러니까 3.1운동이 벌어진 지 2년이 지난 때쯤에 이 구미위원부를 현순이 이승만 허락 없이 구미위원부 산하의 주미대사관을 설립을 합니다. 이 문제를 두고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승만은 현순을 그래서 해임해 버립니다. 이승만이 이제 그 당시 임시정부 대통령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현순을 자기 허락 없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해임을 하고, 또 현순은 그 해임에 반발하고 하는 문제들이 생기면서 임시정부도 물론 여러 가지 노선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많은 상황이죠. 예컨대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을 두고도 이미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 옹호하는 사람들이 엄청 싸우고 있는 게 이제 21년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21년 3월에 임시정부가 교민단령이라는 걸 만들어서 해외에 있는 교민단들을 누가 관할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구미위원부가 관할을 하는 게 좋다라는 입장과 상해 임시정부가 직접 관할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막 갈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좀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당시 해외 동포들이 이제 독립운동 자금을 걷어서 어디다가 전해줘야 되나 하는 문제가 이제 가장 핵심인 거죠. 근데 그 당시 교민들의 구성을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1920년쯤에는 하와이의 한인 인구가 약 5천 명 정도 있었습니다. 1930년에는 약 1,500명이 늘어서 6,500명 정도 있었고요. 요런 상황일 때 미주 본토, 예컨대 LA나 샌프란시스코 혹은 뉴욕이나 전부 합쳐서 하와이의 약 4분의 1 정도의 인구가, 한인 인구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요 한인 인구가 독립운동 자금을 사정에 따라 각자 조금씩 냈겠죠. 그러면 그 자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누가 관리할 것이냐 하는 어떤 주도권 싸움이 물밑에서 굉장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상해 임시정부는 직접 우리한테 보내라 하는 입장이고, 구미위원부는 구미위원부대로 그 돈은 우리를 통해서 써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이승만은 구미위원부 쪽에 써야 된다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상해 임시정부의 본인이 대통령일 때는 워싱턴에 있는 구미위원부하고 돈을 어디서 받든 별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상해에 많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 비해서 워싱턴의 구미위원부는 상대적으로 이승만의 장악력이 이제 좀더 강한 단체니까 그쪽으로 돈을 보내야 된다 하는, 독립운동의 자금을 누가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심했고, 그런 갈등을 겪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직을 그냥 포기하고 하와이로 돌아오죠.
돌아오죠. 그게 1921년 6월인데요. 그 21년 6월에 돌아오면서 돌아오는 이승만을 교민들이 환영하는 대회를 엽니다. 하와이에서. 그 하와이에서 그 환영하는 대회를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단체가 대한인동지회입니다. 그래서 대한인동지회는 말하자면 이승만 대통령을 적극 돕는 지지자들이 이승만을 돕기 위해서 만든 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1925년이 되면 상해에 있는 박은식이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을 하죠. 그래서 탄핵이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에서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꾸로 이승만 대통령, 그러니까 자기를 상해 임시정부에서 배척하고 나서는 하와이 교민들에게 본인이 어떻게 더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 자유가 민족의 생명이니 자급자족을 함께 도모하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그러니까 대한인 동지회 안에 동지촌이라는 일종의 한인 공동체를 하나 만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은 돈을, 목표가 있었지만 그 목표를 채우지는 못하고, 그렇지만 일정한 돈을 모은 것을 가지고 힐로라는 그 하와이의 군도가 있잖아요. 섬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힐로 섬이라고 호놀룰루에서 배로 한 14시간 떨어져 있는 섬이 있어요. 그 섬 남쪽 끝에 약 1000에이커, 이게 약 120만 평 정도 되는 땅인가 봐요. 뭐 크게 비싼 땅은 아니었겠죠. 넓은 땅을 이제 그 모은 돈으로 사서 그 동지회 내 실업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서 이미 노인이 됐어요. 사탕수수 농장에 처음 오는 분들이 1904년, 5년, 6년 그때 하와이에 오거든요. 그때 예컨대 40살인 분이 왔으면은 1924년이 되면 20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60이 된 겁니다. 60이 된 노인들이 계속해서 사탕수수 밭에서 농업 노동자로 일하기는 힘드니까 이분들이 힐로의 그 동지촌 자치 마을에서 자급자족하는 노력을 해보자 하면서 이제 동지촌을 건설을 하고 야심차게 거기에 숯가마 공장도 세우고 해서 이 사람들의 노후를 좀 안락하게 보내게 해보자고 하는데 결국 실패하죠. 왜냐하면 숯가마 공장에서 생산한 숯가마를 해군에 납품하려고 그랬는데 납품 과정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통과를 못합니다. 질이 떨어진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그 교민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활동이 굉장히 타격을 받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안 하고 좀 이렇게 숨어 산다 그럴까요? 조용히 혼자 살고선 이제 30년대가 되면서 다시 좀 하와이에 있는 세 갈래의 단체, 예컨대 국민회, 또 뭐 대조선 독립단이라고 해서 박용만이 그 무장투쟁을 지지하는 단체가 일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승만의 대한인 동지회, 이런 단체들이 서로 좀 통합을 하게 해보자라는 노력을 하다가 통합하는 노력 과정에서 또 뭐 서로 갈등하고 그러다가 통합은 안 되고 오히려 더 싸움이 나서 재판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총회관 뭐 점령 사건이라는 걸 거치면서 이 단체들이 법정 다툼에 가서 이 이승만 쪽의 단체가 법적으로 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남아있던 여러 재산들도 다 뺏기게 되고, 그래서 이승만은 굉장히 좌절하게 되고 1938년, 39년이 되면은 다시 워싱턴으로 옮기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1939년 11월이 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부인 프란치스카를 데리고 워싱턴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하와이 생활을 끝내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 하와이 생활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하와이로 돌아오는 것은 아시다시피 1960년 4.19가 나고, 이제 망명이라면 망명이고 뭐 망명이 아니라는 설도 있고 한데, 하와이에 가서 남은 여생 5년을 보내면서 쓸쓸하게 돌아가시죠. 병마와 싸우면서. 그 부분은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